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우리의 마음에 반응한다. 예. 네. 그래서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마음에 좋은 뜻을 품어야 돼. 아시겠죠? 여기,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보면,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라는 말은, 쌍둥이는 뭐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유전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유전자 똑같아요. 근데, 이 일란성 쌍둥이도 태어날 때는 구별 못해요. 똑같이 태어나는데, 살아가면서 달라져요. 왜 살아가면서 달라질까? 살아가면서 생각이 달라져서 그래요. 예. 지금 얘들은 일곱 살이에요. 예, 일곱 살인데, 둘 다 아주 씩씩하고, 이렇게 밝고 그랬어요. 근데, 1년 전부터 얘는 이렇게 돼버렸어. 우울증.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은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엔도르핀 유전자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유지시켜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버렸다?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우울증이에요. 그러면 웃기도 싫고 웃어지지도 않고 박수 칠 생각도 전혀 없고 왜? 엔도르핀 유전자가 완전히 이렇게 다 꺼져버려가지고 켜지지 않으면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웃고 싶어도 웃어지지도 않고, 잠을 자려고 그래도 잠도 못 자요. 왜냐하면, 잠을 자려면은, 우리 뇌세포에서 어떤 물질을 생산해내야 잠을 자요? 멜라토닌. 네,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 유전자도 꺼져가지고, 켜지지 않아. 그러면 잠도 못 자고, 또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가질 수도 없어. 항상 마음속이 뭐예요? 불안해요, 불안. 그것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질을 이게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 엔도르핀만큼 중요한 물질인데 이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불러요.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이 잘 뇌세포에서 생산이 되면 뇌세포를 열어보면 이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요. 그 유전자들이 꺼져버리면 이 세로토닌이 생산이 안 돼요. 안 되면 항상 마음이 불안해져. 불안해지니까 긍정적이 되겠어요? 부정적이 되겠어요? 네, 부정적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6살 때까지는 아주 둘 다 밝고 활발하고 우울증기라고는 전혀 없었는데 여러분 지난 1년 전부터 저쪽에는 엔도르핀도 안 나오고 세로토닌도 안 나오고 왜?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소화도 잘 될까 안 될까요? 그거 잘 안 돼. 잠도 잘 못 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몸 컨디션도 여기저기 자꾸 이상하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됐냐 하고 나중에 잘 물어보니까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마가, 애들 엄마가 아주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한 20일 동안 회복이 안 돼가지고 얘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엄마가 아침밥도 잘 못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렇게 되었어요. 우울증이 시작돼서.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사람은 이 원료는 흙 맞아요. 화장 가서 다 태워버리면 뭐밖에 안 남아요. 흙밖에 안 남아요. 그 흙으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다는 말은 우리 몸은 물질이다 이런 말이에요. 물질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는데 물질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사람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움직이지도 않고 눈도 안 뜨고 숨도 안 쉬고 그래.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했다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생기라는 말이 여러분의 건강에 가장 중요합니다. 생기를 탁 불어넣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눈 떴어요. 그리고 맥박이 뛰기 시작하고 숨을 쉬기 시작하고 살아났어. 그래서 이 성경은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왜? 성경에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 몸은 어떻게? 물질에 불과하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생명이란 게 뭐 따로 뭐 있는 줄 알았어. 없다고 생각했어. 성경을 탁 보니까,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뭐예요? 주어지는 것이구나. 자, 이제 그래서, 그러면 생기가 뭐냐? 이 생기가 안 들어오면 유전자는 어떻게 되게?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생기가 안 들어오는 현상을 우리는 흔히 아주 많이 쓰는 말, 일상생활 속에서. 나 참, 뭐가 막혀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기가 막히는 것을 느끼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나 참 기가 막혀 죽겠네가 꼭 따라옵니다. 그 기가 들어와야 유전자가 작동해. 유전자가 작동해야 우리 세포가 살아나. 우리 세포가 살아있어야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왜 이렇게 돼버렸냐면 얘는 기가 막혀버린 거야. 얘는 기가 막혔는데 뭐 때문에 기가 막혔을까? 왜 얘는 기가 막혔고 그럼 기가 막혀가지고 엔도르핀, 세로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려가지고 우울증에 걸렸고 얘는 유전자가 안 꺼졌어. 얘는 기가 안 막혔어. 얘는 어떻게 기가 막혔을까? 얘는 엄마가 아침 밥도 잘 못해주고 막 이제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얘는 우리 엄마가 꾀병 부리는 줄 알았어. 꾀병 부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기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가 막힐 수밖에 없어. 기가 꽉 막혀. 그래서 엔도르핀 유전자, 세로토닌 유전자 꺼져버렸어. 그래서 우울증 걸린 거야. 여러분, 유전자는 철저히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 생각에 반응. 생각을 잘해야 돼요. 앞으로. 생각을 올바로 하기 시작하면, 아, 그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우울증이 어떻게 돼요? 우울증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는데 나는 어쩌다가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 내가 오해했구나. 그러면 우울증은 어떻게 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어. 그러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바른 생각이 들어오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린 아이들에게 기가 막힐 일은 없어요. 저는 이걸 당해봐서 알아. 전 이 사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내가 당했던 일이야. 저는 1943년생입니다. 1943년생. 그리고 1950년에 어린 이 상구가 7살 때 6.25 전쟁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때 막 피난민들이, 그렇죠, 서울에서 다 부산으로 몰려왔어요. 정말 참 비참했던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아직도 기억이 선해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길에서 자고 그랬어. 그때 제가 7살.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또 돌아가셔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30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23살에 결혼을 해서 이제 임신하고 저를 낳았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6.25 사변 났을 때는 7살이었죠. 자, 이제 아버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서 뭐 우리 어머니 혼자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길이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그때 부산에 큰 시장이 있었잖아요. 무슨 시장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영화도 나왔잖아. 국제시장.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되냐면, 국제시장에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가서 큰 보자기만 하나 있으면 돼. 돈 좀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뭐 돈을 좀 주셨던 것 같아. 그 돈하고 그 국제시장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침 새벽 일찍 가서 이제 점포를 열기 전에 뭐 이렇게 뭐 칫솔, 뭐 머리빗, 뭐 머리핀, 뭐 이런 거, 뭐 치약, 뭐 이런 거를 아주 일찍 그 싼 값에 팔았대. 근데 그거를 사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우리 어머니 살아 계셨으면 지금 한 103살 되었겠네. 12년 전에 92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구 댕기면서 집집마다 방문 판매를 했어. 요즘 말로 하면, 모바일
세 번, 일네 번, 뭐, 이 정도 됐겠죠. 댕기면서, 이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간신히 그 좀 팔면 돈이 좀 남잖아. 예. 네. 이제 그거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어. 근데 어린 상구는 집에서 엄마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는 없어, 벌써. 그리고 밤 늦게, 이제 잠이 들면 우리 어머니는 아주 늦게 들어오셨어.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오해를 해버렸냐면, 아하,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저렇게 돼버렸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없는데, 엄마만 있는데, 저 엄마마저 나를 어떻게 버렸다고 생각하니 유전자 꺼져 안 꺼져요? 예. 그래서 완전히 우울증이었어. 우리 엄마를 몰라. 참,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밤에 이제 자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불을 차버렸던 모양이야. 근데 이불 차니까 어떻게, 추워. 아, 춥다, 춥다. 그러면서 자는데 이불을 끌어당겨서 다시 덮고 자면 될 텐데, 또 너무 졸려서 그러기는 싫고, 그래서 막 춥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불이 저절로 이렇게 올라오더니, 나를 이불이 탁 덮어요. 그래서 저는 꿈인 줄 알았어. 하, 꿈, 뭐, 이, 너무 좋은 꿈이다. 그, 이제 다, 이불 덮고 따뜻해졌어. 아, 좋은 꿈이구나. 그러면서, 자고 있는데, 누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꿈이 아니었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이불을 덮어주시고 머리를 쓰다듬고 하는데 나는 그게 꿈인 줄로 착각한 거야. 그랬더니 또 어머니가 사이 볼을 만져주지. 응. 만져주면서 그 한순간에 하고 흐느낀 소리가 나서 그 흐느낌과 동시에 여러분 제 오른쪽 뺨에 뜨끈한 게 떨어졌어. 뭘까요?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었어. 그저 뜨끈하길래 꿈에서 깼어. 캄캄했어요. 그땐 불 켜면 안 된대요. 그 공습하니까. 북한 비행기가 올까봐. 칠흑같이 부산 시내가 깜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어머니 그 얼굴 윤곽이 이렇게 깜깜한데, 아, 엄마구나. 그러면서 웃으면서 저를 이렇게 쓰다듬는데, 여러분. 제 유전자가 어떻게 됐게? 우와! 우리 엄마가 나를, 뭐요? 사랑하시네! 순간적으로 우울증 다 날아가 버렸어. 왜? 사랑하네. 꺼졌던 엔돌핀 유전자 어떻게? 쫙! 켰죠. 여러분. 이때까지는 기가 막혔는데, 이제는, 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기똥찬 거야. 그래서 기가 들어왔어. 기가 차면, 와, 그 다음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라는 것의 본질이 뭐게? 사랑이야.
얘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엄마는 얘를 계속 사랑하고 있어 없어. 사랑하고 있는데 얘는 부정적으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여러분의 유전자가 꼭 받아야 될 생기가 뭐예요? 그 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와,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엄마. 이것만 깨달으면, 사랑하는 엄마를 두고,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내 유전자가 꺼진다니까. 근데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네? 라고 깨달으면, 어떻게? 유전자 켜줘요. 정말 이거는, 제가 이런 일을 두 번 당해봤는데, 예. 네. 그게 첫 번째 당한 거고, 두 번째는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암 걸려서 죽을까봐, 제가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할 때, 예.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의사를 하는데, 돈이 너무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예. 네. 저는 계속 가난하게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미국 가서는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환자들, 미국 사람들이 저를 아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왜 좋아했냐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설명하는 데는 천재예요. 예. 네. 설명을 잘해, 저는. 그래서 아직도 이 설명 가지고 살고 있잖아, 지금도.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들은 설명을 알기 쉽게 탁 해주면 그냥 뿅 가버려. 그럼 소문이 나. 어디 어디에 그 한국 사람 의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 의사는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환자가 막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설명을 탁 해주면, 어떻게, 아, 그래서, 그러면 의사를 어떻게 해요? 신뢰를 해요. 이 신뢰라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예. 네. 그 지금 병원에서는 이런 건 전혀 없어. 신뢰도 없고, 뭐 설명도 없고, 그저 뭐 가서 한 시간 기다리다가 뭐예요? 뭐 3분 내지 5분 만에 끝나버려. 뭐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우리 그룹 상담 시간이 있죠. 그때 이제 본인의 문제를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또 잘 설명을 해드릴 거고, 설명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또 상담을 요청을 하세요. 그럼 또 제가 하여튼 설명에는 이거니까, 예. 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탁 놓이고, 아, 그래서 이제 그래, 그렇다면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인데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쫙 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병원에 가서 뭐 수술하면 됩니다, 뭐 약을 쓰면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될 듯하다가 안 돼요, 결국은. 유전자는 결국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그 내가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이치, 이런 걸 내가 깨달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냥 내 몸을 그냥 당신네들 알아서 하쇼 하고 맡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왜? 내 유전자를 누가 변질시켰는데? 내가 변질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야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 유전자가 변질됐는지. 이것만 알면 닿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 예, 그거 우리 한 문장만, 성경 한 문장만 보고 지나갑시다. 여기 보시면, 꼭 한번 보아놔야 될,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를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생기가 필요해. 그 생기가 뭐냐를 일단 배워야 됩니다. 아직 생기의 그 본질이 뭐겠느냐. 그 생기가 뭐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결국 우리 어머니가 이 아들을 아들 상구를 사랑하시지만은 먹고 살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사랑을 해줄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아들은 오해를 한 거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 유전자 꺼지는 거야. 뭐야?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그 예수 믿으라는 학교 아니에요. 그렇지만 웃기지 마라. 안 믿었어. 하나님 없어. 그리고 이제 살다가 미국 가서 이제 의사가 돼서 설명을 끝내주게 하니까 환자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 병원 하면 또 돈 벌 자신이 만만해요. 또 가서 설명만 잘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잘해주면 막 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서 이제 갑자기 돈을 막 벌어가지고 막 벤츠 차도 두 대씩이나 사고 막 이러고 사니까 이야 이게 돈이 참 좋은 거구나. 돈을 무조건 벌어야 되겠구나. 그 막 완전히 돈에 어떻게 돈에 미쳐버리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고 막 주식 투자도 하고 막 돈 버는데 미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별장도 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비싼 레스토랑에도 그냥 가서 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 막 사 먹고 막 이러니까 막 돈에 미쳐버린 거야. 야. 돈이 있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같구나. 이러다가 어느 날 벤츠를 타고 이제 병원에 출근하는데 가만히 있자. 내가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돈을 못 벌게 되면 큰일이네. 이런 생각 탁 들어요. 분명. 그러면 돈을 못 벌게 되고 그렇게 될 확률이 제일 높은 거. 뭐 자동차 사고로 내가 갑자기 죽는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현실적으로 와닿는 걱정이 뭐냐면 암이야. 암. 암 걸리면 어떡해? 아, 야. 그날부터 암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심으로 지배를 당한다. 그러니까 유전자 꺼지게 안 꺼지게. 그러면서 온갖 질병이 발생하면서 제가 암 공포로 인한 공황장애가 왔어요. 암 생각하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미치겠어. 공황장애 약 먹어봐야 뭐 약 먹었을 동안만 조금 안정감을 느끼지 그게 낫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와, 이 공황장애 때문에 죽겠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낫냐? 제가 의사로서 현대 의학적으로는 내가 암 공포, 암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걸린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야. 그러면 이 암에 대한 공포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있어, 없어요? 없어. 에, 나 암 안 무서워. 뭐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옛날엔 그게 됐어. 내가 왜 또 암을 두려워하고 있지? 왜 또 암 걱정을 또 하고 있지? 아, 잊어버려. 이게 됐는데, 그 공황장애 걸린 그거 또 안 돼. 그럼 약으로 된다고? 천만에? 네, 안 되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면 이 공황장애가 낫지? 그 공황장애도 다 내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이 세로토닌 같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꺼져서 그래요. 그 유전자 켜져야 될 거 아니에요.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를 받아야 돼? 생기. 응. 그 생기는 어디서 온다고? 하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다고. 저는 하나님 안 믿었죠. 그러니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그 어릴 때 우울증에 걸렸던 생각이 나면서, 와, 불안해서 죽겠어요. 불안할수록 유전자가 꺼져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와, 이거 어떻게 하면 내 공황장애가 낫지? 의사로서 뭐, 약은 일시적으로, 증세만 조금씩 완화시켜준다.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의사들은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게 희망을 걸 수는 없어. 이 불안, 암에 대한 공포심,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음식도 잘 못 먹고 이러니까 이제 그 당시 한국에 계시던 장인 장모님한테 연락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큰일 났어 지금. 딸을 사위 잘 봤다고 지금 미국 보내놓고 막 폼 잡고 있는데 이 사위가 그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그 장인 장모님들도 놀래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점쟁이한테 간 거야.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가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위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부적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이거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사위가 지갑 안에 넣어가지고, 간직. 하면 그 애군이 암에 걸릴 애군이 지나갈 수도 있다. 그 부적을 보내온 거야. 그런데 제가요, 저는 그런 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도 없다. 그런 것도 뭐요? 그런 건 더더욱이나 하나님보다 더 싫었어. 근데요, 제가 그 부적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없더라고. 왜? 버리면 암 걸릴 것 같더라고. 세상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부적 같은 건데, 그거를 제가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걸 지갑 안에 넣고,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그 미국에서 그, 최첨단 벤츠를 타고, 최첨단 병원을 들라고. 내가 너무너무, 내가 내 자신에게 부끄러워 죽겠어. 내 스스로 속에 상구야. 네가 어떻게 된 판이냐? 네가 어떻게 하다가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부적이 너 지갑 속에 있잖냐? 창피해서 죽겠어. 그래서 제가 야, 이 부적보다는 하나님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부적에 의존하고, 이게, 이건 미신인데, 이거 귀신 장난인데, 내가 이런, 그런데 이거를 버릴 수가 없어, 부적을. 그거 참 무서우니까, 그 두려움의 힘이란 게 대단해요. 내가 제일 싫어하던 부적을 지갑에 넣고 가지고 댕겼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부적한테 꽉 사로잡힌 거야. 이제는 암 공포증에서에도 사로잡히고 부적에도 사로잡히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내가 점점 사로잡혀 가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다른 어떤 사람도 나의 공황 장애를 고쳐 줄 수가 없어. 왜? 이 꺼진 유전자를 켜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제가 부적보다는 하나님이 낫다. 100번 낫다.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하나님을 찾은 얘기를 자세히 하면 흥미진진합니다. 그거는, 그건 이제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딱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 와,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제가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예수 믿는 그 우리 동기생들을 아주 애를 많이 먹였어요. 언어 폭력으로 이 빙신 같은 놈들, 이 쪼다 같은 놈들, 뭐가 믿을 게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둥 막 이러다가, 그래서 저는 항상 걱정이 됐어요.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내 같은 놈은 앞으로 가만 안 놔둘 거다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상구라는 놈을 제일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난 거야. 오, 나 같은 놈도 내가 필요해서 만나달라고 했더니 만나주시네? 그러면서 내가 놀래버린 거야. 오, 하나님은 내가 제일 그 하나님을 욕을 많이 했는데, 이 욕한 거를 다 어떻게, 불문에 붙이고, 다 만나주신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 상구를, 뭐요, 사랑하시네? 라고 딱 깨닫는 순간, 부적 생각이 딱 나. 지갑에서 부적을 꺼내고, 진짜 쓰레기통에 칵 쳐놓고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그 순간에 공황장애는 휙 도망가버렸어. 정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응해요.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뉴스타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들은 의과대학 다니면서 우리 인간은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도 없고, 예. 네. 여러분 보세요.
암세포가 내 몸 안에 생겼는데 내가 그 암세포가 어떤 암세포인지 어느 구석에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암세포가 생긴 것을 그 무엇이 감지를 하고 알고 암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그 암세포 죽이는 면역세포 T세포를 어떻게 그 암세포 쪽으로 보냈잖아. 보내가지고 그 T세포 안에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 빨간색 유전자를 탁 켜줘. 무엇을 보내서 켜줘? 유전자가 켜지려면 생기가 필요해. 그러면 생기를 받아야 켜지는 유전자가 켜진다면 그 생기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다? 이제 그거를 제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복잡한 질병,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 가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전신적으로 컨디션이 이게 안 좋아. 모든 몸 부위가 컨디션이 나빠져.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가고 있다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유전자가 회복되면 몸 컨디션이 뭐예요? 서서히 좋아져요. 좋아지면서 유전자가 새롭게 생기를 받아서 작동만 한다면 치유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도 우리 엄마 나를 사랑하네라고 깨달으면 뭐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저는 의사로서 내가 미국 의사로서 나는 내 병을 그래서 그 바람에 천식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제가 몸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제가 KBS 방송에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랬어요?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 느나 건강하세요. 그런 얘기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너무 건강해. 지금 43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이게? 80이요. 80, 앉아요. 그래서 5월달 되면 이제 만 81세예요. 그래도, 여러분, 컨디션 좋아요. 그래도 매일매일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참.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기를 받는데, 여러분, 우리 로고가 이렇게 되어있죠.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요거? 요 유전자예요,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에 생기가 오는 거야. 탁 오는 거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잘 분석을 해보면 사랑처럼 진실된 게 없죠. 그렇죠? 사랑에 거짓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랑의 3요소, 3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은 사랑을 하는데 더러워 죽겠다 이러면 사랑 아니죠. 사랑, 더러운 것의 반대, 아름다워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진, 선. 선, 사랑은 악하면 안 돼. 선해야 돼. 사랑은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사랑의 3대 요소가 진, 선, 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타트를 배우고 계신데 뉴스타트의 이론을 탁 들어보면 야 이거 맞다. 여기서 이거는 진실이야. 그거를 느낄 때 여러분은 그 진실 속에 있는 에너지, 생기야 그게.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진리의 하나님. 진리 속에는 에너지, 생기라는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선해야 돼. 아, 역시 선하구나. 선을 깨달으면 그 선 속에 있는 생기를 받게 돼. 그 다음에 아름답다. 아,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래서 생기의 본질이 뭐냐 하면 진선미요. 이 진선미가 다, 세 개가 다 합쳐지면 뭐가 나와? 사랑이 나와. 예, 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 이거는 진실이야. 쭉,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큼 선한 것은 없다. 선. 그래서 아름답다. 이거를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자연을 보고, 와, 참,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 이런 것을 이제 깨달을수록 생기가 들어오고, 보면 자연이 켜져 있어야 될 유전자가 꺼져 있다면, 그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서 내 컨디션이 점점 좋아져 버린다, 이 말이야.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있다. 이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다. 이 진선미를 다 합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진선미가 생기의 본질이라면, 진, 선. 이 생기를 막는 거는 뭐겠어요? 진실 속에 생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기가 막혀요. 와, 누가 나를, 그 녀석이 나를 뭐요? 속였구나. 거짓말 했구나.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나를 속였어. 나한테 거짓말 했어. 그래.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가 막 죽겠네. 그러면, 여러분, 엔돌핀 유전자 다 꺼져, 안 꺼져? 다 꺼집니다. 암세포 죽이기 위하여, 생기가 들어와서 이 유전자를 켜서 암세포를 죽이다가도, 뭐, 그 자식이 나한테 사기를 쳤다고? 그 순간에 꺼져버립니다. 그 순간에 열심히 죽이던 암세포를 죽이던 T세포가 암세포를 더 이상 죽일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는 말은 매일매일 우리들의 유전자는 뭐예요? 변질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유전자가 변질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유전자가 상처받았을 때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배신을 당했다. 상처요, 상처 아니에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들어. 배신당했구나. 그래서 이 배신감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배신감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떨쳐야 돼. 예. 그 배신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뭐예요? 용서를 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를 꽉 두고 보자, 이놈 새끼 녀가. 이러면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니까. 근데 우리는 배신을 많이 당하고 살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유전자를 상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항상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나를 이용해 먹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결국 뉴스타트밖에 해먹고 살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인간은 저기 바깥에 나와서 뭐 사업하라 그러면 맨날 배신당하다가 다 볼일 다 본 것 같아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약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면 뭐를 바꿔야 돼? 내 마음 속에 담아둔 그 악한 뜻 두고 보자. 내가 가만 두나 봐라. 복수심, 그렇죠? 증오심, 분노 이런 거를 청소를 해야 돼.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생기를 성경에서는 빛이라고 합니다. 빛. 이 생기를 막는 것은 빛을 막으면 뭐가 돼? 어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전체는 빛과 어둠의 투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혹시 교회 나가신 분들 많겠지만 이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빛과 어둠의 투쟁이란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빛을 받으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는 항상 여러분 그래서 특히 두명 중에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저도 정치인들 중에 막 텔레비에 나오면 막 그냥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려고 그러는 정치인이 있어. 근데 그거 보면 안 돼요. 보는 순간부터 내 유전자 꺼진다니까. 용서가 안 돼. 아시겠죠? 용서가 안 돼. 이상구 박사는 그렇게 믿음이 좋다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안 봐야 돼. 두병 중에는 그 보면 안 돼. 그래서 괜히 잘 나가다가, 저놈의 새끼 저거 말이야. 꼴도 보기 싫은 놈 또 나와. 그 왜 보고 왜 욕을 해. 내 유전자만 꺼지는데, 기만 막히는데. 그러니까 생기 막힐 짓을 이제 어떻게? 지금부터 안 해야 돼. 안 하고, 아름다운, 그렇죠. 아름다운 자연 풍경,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음악,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치유해야 돼. 진선미로 치유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치유력이 강한 것은 사랑이야.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것을 탁 깨달으면 강력하게 생기가 오면 놀라운 치유. 그거를 말씀의 치유라고 불러. 아시겠죠?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저걸 보면 제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 그 두 번의 경험으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나 이상구를 사랑한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만약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아, 나는. 왜 하나님이 있다면 뭐요? 나 같은 놈을 미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 와. 그래서 그렇게 못된 하나님을 욕하는 이상구를 어떻게? 예. 네. 공황장애를 싹 유전자를 켜서 세로토닌이 쫙 생산이 되기 시작하고 엔돌핀이 쫙 생산이 되기 시작하니까 와. 이렇게 될 수도 있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렇죠? 순간순간, 자, 내가 이때까지, 그러니까 내 질병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결과가 나타난 거야. 아주 그거를 어떻게 돌려야 돼? 정반대로 돌려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모든 부정적인 면을 잊어버리고 청산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생각이야말로 이제 이 생각을 바로 잡는 것이 질병의 치유의 핵심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돼.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서 생길까?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얘들은 꼭 같은 집에서 꼭 같은 공기를 마시고 꼭 같은 음식을 먹고 꼭 같은 물을 마시고 외부 환경의 문제는 변화가 있어 없어? 전혀 없어. 그런데 생각이 차이가 나는 것뿐인가요? 자, 같은 엄마야. 얘는 그 엄마를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엄마는 없다라고 생각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된 판이길래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기 싫으니까 감기 몸살에 걸린 게 아니라 뭐요, 꾀병을 앓았다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것이 생각이라는 건요. 사람마다 어떻게 다 달라요. 왜 이렇게 꼭 같은 현실 속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특히 여자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들은 여자를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왜? 여자들은 뭐를 하다가도 어머 나 좀 봐 그래. 그 말은 언제 해요? 어머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지? 그러면 어머 나 좀 봐 할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야, 그러면 생각이란 것은 어디서 출발한 거냐? 여러분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해 봐요. 이제 이런 거를 올바로 이해하면 내 생각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이 어떻게 해서 떠오르고, 우리가 그러잖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 그러잖아. 생각이 들었다 그러잖아. 그럼 들었다면 내 생각은 내 속에서 생겨난 게 아니고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이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냥 내 생각이니까 내가 한 거겠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생각. 전혀 엉뚱한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 들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했지? 생각이 뭘까?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거를 다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래야만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생각에 내가 나를 지배당하지 않아요. 네. 아시겠죠? 안 그러면 이 나라는 존재가 언제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고 그러다가 언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거야. 예. 네. 그러면서 언제 어떤 병에 걸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게 정리가 쫙 됐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항상 이 사진을 보고 아, 생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생각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생각이 유전자를 지배하니까. 그런데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뜻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떤 생각만을 선택해야 되는가? 왜? 선택만 잘하면 우리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한편만. 그래서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는 뭐예요? 기초가 여러분 마음속에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와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참 저는 천식이 있었죠. 그렇죠. 미국에서 막 아무거나 막 먹고 막. 초콜릿 먹고 막 우유 마시고 햄버거 먹고 피자 막 맨날 피자 먹고 막 이러다 보니 면역력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제 내 몸이 외부에서 나쁜 게 들어올까 봐 과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잉 반응 현상. 그게 이제 알레르기. 그게 이제 아토피에다가 두드러기에다가 기관지 천식에다가 이제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어느 부위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병명이 달라질 뿐이죠. 다 같은 병이야. 그래서 이게 잘 이제 해결되면 아토피 같은 것은 쉽게 나아요. 그래서 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말기 암 환자들도 낫는데, 그렇죠. 오. 지금 몇 살이에요? 예? 네? 중학교? 이야.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강의를 듣는다는 게 일생을 좌우할게요. 아시겠죠? 그렇죠. 예. 지금 아주 열심히 듣고 있어. 예. 네. 예. 네. 지금 이 세대들은요, 암 걸리려고 영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앞으로 암 환자가 폭발적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네. 지금 이, 점점 우리 한국에서 젊은 세대들이 뭐 비만의 비만 퍼센테이지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처먹고 싶어.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그게 어떻게 되면 처먹고 싶어요?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정말,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무방비 상태로 먹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막 마시고, 운동도 안 하고, 이 뉴 스타트를 안 하면은, 이거는 아주 복잡한 병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뉴 스타트를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 지금 현재 가지신 병도 치유가 되고, 앞으로의 건강이 더 좋아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함성을 질러야지. 자, 바랍니다.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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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